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가 현대적 포교를 주제로 춘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만불회, 정토회, 한마음선언 등 성공적인 포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출제가자 단체들을 조명하면서 올바른 포교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현대에 들어 대중포교에 뛰어난 성과를 이룬 불교단체들의 성공 사례를 분석해 종교 위기의 시대 포교에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가 19차 학술 세미나를 교내 호운미술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성공했다고 생각되는 이런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또 성공 요인이 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전문학자들이 분석을 해놓으면 불교계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술 세미나에서 정승한 동명대학교 교수는 학성 스님의 원력으로 성공적인 대중포교를 이끌어낸 만불회의 특징과 성공 요인을 조명했습니다. 학성 스님의 카리스마적 지도력과 만불사 화엄교학의 교리적 성과, 이를 활용한 상징 홍보 전략을 그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부처께서 보셨던 이 불교적인 이념을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화엄교학이나 화엄경의 내용인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대중불교적인 부분에서 한국 불교의 어떤 정신적인 정수를 드러내는 건 아닐까. 이제 거기서 우리는 이제 보살 정신에 좀 주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계명대학교 김보경 박사는 제가자 중심의 불교 공동체인 정토회 포교가 성공하게 된 요인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기회로 바꿔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개인 성찰을 독려하고 불교적 색채를 걷어내며 대중에게 다가선 것이 비결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정토회에서 새로운 그 포교법으로서 이러한 종교적인 색채를 걷어내고 종교가 대중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종교를 이끈다라는 그런 법륜스님의 말대로 불교를 넘어선 불교로서 그렇게 다가갔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한마음 선언과 안심정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의 포교 전략과 성공 요인에 대한 분석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은 입을 모아 뛰어난 지도자의 카리스마, 성과에 대한 다양한 홍보 통로, 단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교리적 근거가 성공적인 포교의 주요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